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은별 씨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번 한 주 유독 더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힘들었던 한 주가 좀 이번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도 알고 맞아도 아픈 게 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떨어지고 모두가 다 힘든 시기인 건 알지만 그래도 속은 쓰리고 그래도 내 마음은 좀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네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맞아요. 오늘 제가 정말 열심히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말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은요 걱정과 고민이 아니고요 해법과 좀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우울하고 짜증도 나고 힘들고 하실 텐데 오늘 종목 상담 119에서 바짝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주식에 대한 고민 이 한 시간 동안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주말은 좀 푹 쉬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 시간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상담 원하시는 분들 내 종목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은 023 3772-0291번입니다. 연락 주시면요. 팀장님과 함께 전화하시면서 다양한 질문과 대답 들으실 수 있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챙겨드리는 시간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 상담이 있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지 잠시 후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셔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로는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 상담은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궁금하신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이렇게 종목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쿠폰 그리고 커피 쿠폰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어요.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종 너무 좀 시원하게 해답을 주셔서 선물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선물 괜찮습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한 문자 보내주셔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받으시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힘든 장 사실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님들도 그렇고 다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관망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관망을 할 때 저는 이 시기에 차라리 이 기회를 삼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올해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장을 거의 처음 보실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좀 당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공부를 하시고 또 지식을 축적하셔야 다음 급락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교육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방송 말미에 세 분 추첨해서 교육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로 교육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잠시 후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까지 챙겨드리는 시간으로 알차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지금 바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종목 상담 밀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2시간 동안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종목 상담 밀리고 출발!
네, 보통 이제 주식 매매를 하면서 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날은 검은이라는 말을 붙이죠. 뭐 월요일 날 많이 빠졌으면 뭐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 뭐 수요일 날 많이 빠졌으면 검은 수요일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월화수목금이 사실상 다 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급락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에 대응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간밤에 미증시는 잘 버텼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만 유독 약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매수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매도에도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매수만 나와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작은 매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매수세가 보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약재가 같이 덮쳤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미국의 테이퍼링,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변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감입니다. 원래 이 두 가지 악재는 같이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벤트가 있다는 것은 경기 회복이 되니까 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제 받쳐주는 것이고 변이 코로나 이슈가 있다면 경기가 둔화되니까 테이퍼링을 늦출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또 연결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다 안 좋은 부분만 부각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밸류 부담이 있던 상황에서 밸류 부담을 해소해야 됐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다음에 뭐 이유를 붙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이제 지수가 급락하다 보니까 개인의 반대 매매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지금 개인 신용 잔고가 25조 원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이제 증권사에서 하한가로 반대 매매를 쳐버리고 그러면 개인 물량 쏟아지고 지수가 또 급락하고 이런 흐름들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신용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서 주가가 높은 위치의 종목 있는 종목들은 일단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다음 주에라도 일단 매도하신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겠다. 지수가 고점, 그러니까 종목의 그 주가가 고점이면서 신용 잔고 물량이 많은 종목. 이 종목을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지금 역배열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거의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어요. 우하향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까지 지수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역배열에서는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다중바닥 형식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하락장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이 아직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저가 매수를 하려는 수요들은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추세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 이후에 완만하게 반등을 잡으면서 다중바닥 형태를 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다음 주까지도 일단은 약간 보수적인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섹터를 한번 볼 건데 뭐 오늘은 대부분 섹터가 밀렸지만 뭐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섹터를 찾자면 음식료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 내수주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오리온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중국 파이 부분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초코파이라든지 오리온의 이런 파이 브랜드들의 판매가 좋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음식료주의 가장 큰 모멘텀은 가격 인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면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오늘 오리온의 주가 상승의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 보면 11만 5천 원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였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다면 아마 이 고점도 돌파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고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죠. 네, 시장 영향이 큽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에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조정 이후에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 오리온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11만 5천 원 근처까지 조정이 올 때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으로 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롯데칠성 한번 볼게요. 오늘도 장중에는 이제 상승이었는데 장 마감에 약세로 끝났습니다. 음료라든지 주류 부분의 매출 성장 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는 기대감 부각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국내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보인다면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이 충분하신 분이시라면 음식료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시황이라든지 이제 업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어쨌든 양시장이 다 밀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거 없이 다 밀렸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힘들어만 하고 있다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나는 어떠한 전략을 짤 것이냐예요. 근데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은 뭐죠? 종목이 압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목 압축, 현금 비중 보유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야 지수가 반등할 때 좋은 종목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매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지금이라도 종목이 10종목, 20종목이신 분은 다음 주에라도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종목을 줄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스팅을 해서 내가 끝까지 정말 시장 무너져도 함께 갈 종목이 뭔지를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7종목, 5종목 이내로는 줄이셔야 현금 확보하시고 추가 매수 전략 짤 수 있습니다. 지금은 10종목, 20종목 가지고 절대 수익 낼 수 없어요. 반드시 종목 압축하셔야 되니까 다음 주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압축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심주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덱스터인데 그러니까 덱스터를 제가 7월 16일 날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3D 컨텐츠 관련된 제작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특수 효과가 반영된 영화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고 특히 네, 메타버스 관련주죠. 지금처럼 시장이 무너졌을 때는 그동안 주목받았던 메타버스 관련주도 다 밀립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는 금방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 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트렌드니까 이런 기회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많이 떨어진 종목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네, 저점에서 지지받을 구간까지는 밀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000원 구간에서는 지지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11,000원에서 지지하고 양봉 띄우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네, 좋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지지받고 반등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송 이후에도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셔서 참여하시면 시황이라든지 업종 관련된 그리고 교육 관련된 자료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인사부터 나눠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사를 또 먼저 해주신 분은 네, 제시카 별별님. 6시 땡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무서운 한 주였어요. 그죠? 네, 많은 분들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수한님, 네,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님, 이민환님, 최민님, 네, 그리고, 밑에, 백종희님, 네, 수소폭탄님, 네, 필명이 좀 무섭네요. 이응님, 어서 오시고요. 자주 보이셨던 분들 절반, 또 신규로 오신 분들 절반이네요.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종목 상담 깔끔하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온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신 분도 많으시네요. 9711님, 네, 오현진, 이렇게 제 이름 보내주셨고요. 종목 올려주신 분도 많고요. 네, 9033님은 이렇게 물음표라고 하면서 SK이노베이션 또 종목 상담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 종목 상담에 대한 신청이 확실히 많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만큼 고민되시는 종목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통해서 깔끔하게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3772로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전화로 참여하실 분들은 02-3772-029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 제가 명쾌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공부 이런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교육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 문자로 네, 교육영상 네,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열망을 표출해 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영상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최대한 이 시간 통해서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한번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자부터 한번 볼게요. 네, 문자로 고민 보내주신 분은 8880님 대우건설입니다. 매수가 8,210원입니다. 10% 끝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저는 사실 건설주를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뭐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해외 수주 개선 이런 부분들의 호재가 작년부터 많이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코로나 이후 저점부터 고점까지 주가가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다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가 아마 단기간에 딱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저점도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 비중이시니까 이제 비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지지 여부를 마지막으로만 확인하고 단기 반등 여부를 확인해서 단기 반등이 나오면 그 정도까지만 단기 반등으로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위치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반등이 나와도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만 대응하자라고 언급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손절가까지 같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네, 6,000원은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고요. 반등하게 됐을 때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다음 주부터 만약에 시장이 V자 반등을 보인다면 7,000원 돌파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V자로 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한두 번 정도 더 밀렸다가 완만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주가 빠르게 돌아설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보유를 해주시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6,000원입니다. 목표가에서 매수를 하셔도 이게 손절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비중을 줄이시고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격 잡아드렸으니까요.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네, 보유하신 비중만 잘 관리해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대신 8880님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로 네, 햄버거 세트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잊지 말고 샵 3772로 당첨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온 문자도 같이 보겠습니다. 2395님, 네,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네요. 네, 매수가가 29,800원이니까 아, 높으시네요. 네, 40%. 아, 비중도 좀 크셔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이제 세력이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코로나 관련해서 직접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큰 시세 랠리가 한번 나왔고요. 최근에는 자금 파동으로 변이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8월 달 들어서서 개파락이 나오면서 수급이 거의 빠져나간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개파락으로 진입이 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실시간 대응을 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음봉을 만들면서 내려와야지 내가 장중에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갭을 맞아버리면 어때요? 다음 날부터 크게 하락 출발하니까 그때는 매도로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시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비중이 너무 높고 매수가도 높으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노려서 좀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너무 변동성이 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만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등을 노려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반등이 나올 때는 보통 네, 갭을 메우는 때까지 반등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26,000원을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갭이 메워질 때는 갭이 메워질 때까지를 일단 기술적인 그 목표치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6,000원 정도가 목표치고 비중이 40%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추가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빨리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기다려서 갭을 메꾸는 26,000원 구간에서 네, 손실을 줄여서 좀 매도를 해주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은 엑세스바이오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로 네, 커피 교환권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네,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빠르게 또 정확하게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문자 네, 보내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상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받으렸고 이제 전화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현대차요. 네, 현대차요. 예. 매수가와 비중은요? 22만 3천 원. 22만 3천 원의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5% 내지 30 사이로. 아, 30 정도? 네네. 비중을 한 번에 매수하셨나요? 아니, 두 번 그렇게 줄였던 원래는 2만 5천 원, 22만 5천 원에 조금 아, 샀다가 분할 매수하셨어요? 조금 줄여놓은 거예요. 그때 계속 자꾸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이제 질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네네. 그 지금은 사실은 저는 현대차가 나빠서 빠졌다고는 보지 않아요. 자동차 중에 예.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코스피와 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워낙에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뭐 이런 시장에서는 예. 좋은 종목이라고 버티고 이렇진 않습니다. 워낙에 급락장이기 때문에 같이 빠져서 지금은 예. 당장 빠른 반등은 어렵지만 기다리시면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는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비중은 실지 마시고 보유 물량만 네. 조금 길게 가져가는 네. 쪽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자동차주는 그동안 원래 악재가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노사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사 문제는 해결점을 거의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아마 연말 정도 가면 해소가 될 거예요. 악재들이 노출이 된 상황이고 최근에 밀린 것은 자동차주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시장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되면 네. 생각보다 빠른 반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판매량 회복 기대감도 있어요. 뭐 소형 SUV, 뭐 현대차의 뭐 베뉴라든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뭐 전기차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가치가 또 북미 지역이라든지 외국에서 높은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다른 어떤 대기업보다도 주주 환원을 크게 하겠다, 통 크게 하겠다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모비스, 이 현대차 그룹주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뭐 자사주 소각 이런 식의 주주하는 정책을 아마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악재보다 호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은 당연히 좋지 않아요. 네, 시장 영향이겠죠. 고점을 찍고 우하향이기 때문에 한 19만 원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 추가적으로 빠져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목표가는 23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네. 네, 지금 매수가보다는 위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반등하는 모습이면 제가 추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추매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보유 물량만 보유하시고 23만 원 노리는데 올해 안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해서 반등 노려서 빠져나오는 관점으로 전략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현대차... 네네 상담 드렸고요. 또 상담 되었으니까 예. 선물 드려야겠죠. 선물은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선생님 현대차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요. 과연 선물은? 치킨 8조각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저희 선물은 문자로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고민을 좀 해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다가 내 종목 시장의 영향으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고민과 걱정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 활짝 열려 있고요. 나는 전화는 조금 부끄럽다. 문자 상담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인사 나누고 계신데요. 종목 고민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종목 고민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렇게 전화 상담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쿠폰 그리고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지 선물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는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오현진 팀장님의 주식 동영상 강의도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온 걸 쭉 살펴보니까 아, 이렇게 힘든 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신청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조금 현명한 투자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드셨으면요. 지금 바로 동영상 강의를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확실히 좀 하락장이어서 그 종목 고민 올려주시는 분도 많고 네, 교육 영상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1500번님 보면은 이제 가끔씩 방송을 보고 공부했습니다. 좀 더 열공하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 교육 영상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 영상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요즘에는 이제 공부 안 하고 주식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십니다. 네, 공부하실 분들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공부하셔야 또 성공 투자하실 수 있고요. 하락장에서 또 공부하셔야 상승장에서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항상 공부 게을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네, 문자 상담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5637님, SK텔레콤 통신주입니다. 매수가는 29만 1000원, 비중 10%. 네, 지금 매수가에서 약간 손실이신데 통신주는 이제 장기냐 단기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시면 어차피 재미없어요. 단기로 하실 거면 통신주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낙폭 컸다가 약간 회복되려고 하는 뭐 게임주라든지 뭐 음식료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투자자 분이시라면 통신주는 전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도 좋은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전에는 통신주가 뭐였어요? 경기 방어주였어요. 그냥 고배당주, 그냥 실적 안정적으로 내는 종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통신주는 다릅니다. 5G가 도입됐고 4차 산업이 왔어요. 4차 산업은 연결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연결을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5G 기술입니다. 그 기술의 중심에 있는 축은 통신사예요. 그 요즘에는 통신사가 통신업 그 업만 하는 게 아니죠. 최근에 메타버스 업이라든지 컨텐츠 업이라든지 아니면 결제 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행보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가 통신주의 대장주인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부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신주는 더 이상 제가 볼 때 방어주가 아니에요. 성장주예요. 성장주인데 배당을 많이 주는 성장주.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단기로 보실 거면 재미없어요. 단기로 보실 거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장기에서만 보유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35만 원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5만 원은 지금까지 도달을 못했던 가격이에요. 전고점까지 뚫어야지 갈 수 있는 가격인데 최소한의 목표치예요. 장기로 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통신사의 밸류에이션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맞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29만 1000원인데 장기로 보시면 27만 원 이하까지 떨어질 때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하지 않은 섹터다. 특히 SK텔레콤은 1등주기 때문에 뭐 3, 4 중에서는 가장 믿을 만하다는 생각은 드니까요. 장기로 보시면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가능하고 장기적인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햄버거 세트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햄버거 세트 당첨됐다고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4227님, 네, 동화약품 2만 원 매수가시고요. 20% 1년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화약품이 이제 모멘텀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치료제 관련 주잖아요. 이제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변이 코로나까지 변이가 되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이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몇 년 동안은 우리가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백신은 많습니다. 치료제는요. 뚜렷하게 아직 없어요. 결국은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해요. 치료제 관점에서는 국내 셀트리온이 좀 앞서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동화약품도 임상 2상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좀 보유하시면서 시세를 노려보는 관점이고요. 저는 그 수급 유입이
한 번쯤은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터져줘야 이 종목이 급등을 하는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 관점에서는 2만 5천 원까지는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국 코로나 관련된 임상 성과가 뭔가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은 계속 지금처럼 지루한 횡보일 텐데 어차피 동화약품을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면 이왕 매수하신 거 코로나 관련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이슈가 나올 때 급등하면 2만 원 중반까지도 저는 도달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현재 위치에서는 어차피 기술적 지지 구간이니까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왕 길게 보유하신 거 중장기로 보유하시면서 코로나에 대한 임상 성과를 확인하면서 장대 양봉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화약품 상담 드렸고요. 이분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네, 당첨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한 달 내로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잊지 말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이 좀 아쉽거나 이 시간에 좀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되고요. 평일 장중에 시황 관련, 종목 관련, 교육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아마 매매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받아봤으니까 전화 상담도 받아봐야겠죠. 시청자님 연결되셨는지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보유하셨을까요? 아, 삼성물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8천 원에 50%요. 50%를 한 번에 들어가셨나요? 네. 아, 그러면 그 정도로 이제 믿으셨다는 건데 어떤 모멘텀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셨을까요? 그 아무래도 여기 좀 지주사고 했어요. 또 삼성 이건 회장도 나오고 한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아무래도 좀 나오면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좀 길게 보시나요? 네, 내년 한 1분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기에서 장기로 보신다면 저는 홀딩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삼성물산은 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차피 삼성물산이 뭐 실적 좋다고 전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갈 종목은 아니에요. 시가총액도 크고 삼성그룹의 정점이라는 특이한 위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삼성물산이 올라갈 때는 결국은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돼야 올라가지 뭐 단순히 건설 부문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되고 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슈가 또 뭐 신사업으로 연결되고 이러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재미는 없고요. 장기로 끌고 가실 생각이시면 네,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내년 초까지 말씀하신 하셨는데 뭐 내년 초가 아니더라도 뭐 내년 말이든 1, 2년 정도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비중 많이 실으신 거 보유하고 쭉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정점에 있는 기업 치고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연계 회사들의 가치가 너무 높은데 삼성물산은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삼성물산도 다 밀렸다 보니까 네, 오히려 장기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본업인 건설 부문 실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실적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또한 삼성 그룹의 뭔가 신사업에 대한 푸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삼성물산이니까 단기로는 재미없고요.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지지대까지는 거의 왔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가 12만 원대를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점을 찍고 완만한 반등 정도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목표가는 일단 14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14만 5천 원이 기술적인 고점이니까 여기를 뭐 강하게 돌파하면 16만 원도 노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일단 도달 가능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 게 먼저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4만 5천 원 드렸습니다. 근데 비중이 낮으시면은 제가 반등할 때 추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좀 높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 좀 물어보려고 지금. 아,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일단은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피나 코스닥에 최소한 양봉 2개 정도, 네, 양봉 2개 정도는 그릴 때 한 1-2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네. 좀 기다리셔야 돼요. 바닥이 안 잡혔기 때문에. 네, 지수가 조금 네. 반등하는 흐름을 보일 때 한 1-20% 정도. 네, 너무 많이 이제 100%를 실지는 마시고요. 조금만 네. 추가 매수 더 해보시고 14만 5천에서 나오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양봉을 확인하시고 1-20% 정도만 추가하시는 전략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삼성물산 이제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 장기로 가져가면 좋은 종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상담되었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은별 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증은 다 해줘 해결을 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때 여유롭게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한번 제가 힘차게 돌릴 수 있도록 시청자님께서 수익 실현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실현! 꼭 하세요! 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다리셨던 만큼 달콤한 과실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감사합니다. 양념치킨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너무너무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물은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상담 119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 상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글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상담도 환영하니까요. 편안하게 고민들 올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오현진 팀장님의 주식 동영상 강의, 많은 분들께서 힘든장 어떻게 버텨내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강의를 한번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강의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세 분 추첨한 다음에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장 공부하시면서 저희 힘차게 또 버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종목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수소폭탄님, 롯데 정밀화학 7만 1000원, 40%입니다. 네, 터지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수소폭탄님이셔서 뭐 터지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일단 7만 1000원이면 단가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셨을 시기가 보면은 올해 4월 아니면은 뭐 7월 아니면 8월 뭐 요 정도 근처실 것 같은데 올라갈 때 따라가셨거나 하락할 때 뭐 매수를 하셨거나 요 부분인데 비중이 좀 높죠. 네, 40%. 그러니까 한 종목에 40%를 들어가셨을 때는 네, 그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롯데정밀화학은 뭐 낮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시장 약세 때문에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은 반등을 기다려서 빠져나온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에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시장이 하방으로 계속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모멘텀 있죠. 네,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될 수 있고 이게 이제 기간 쪽에서 좀 더 떨어지면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좀 매수를 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네,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고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7만 원 이상에서는 개인 투자자 매물이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개인 매물이 많을 때는 쉽게 못 뚫고 갑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물렸던 종목이 본전 근처에 오면
본절매, 네, 본전에서 이제 빠져나오시려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많이 물려있는 매수대를 한 번에 뚫고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매수대에서 계속 매물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7만 원 초반대에서 일단 탈출하시는데 좀 주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수가 높은 게 사실이니까 신규로 매수를 하실 때는 낮은 위치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롯데 정밀 화학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논란 토끼님 종목 볼게요. 에이스테크 매수가 22,000원 10% 어떻게 할까요? 말씀 주셨는데 요거는 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서 추매를 한번 노려보세요. 5G주는 진짜 아쉽죠. 네, 5G주 좋은데 참 못 갔어요. 그러니까 실적 때문에 그래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런 급작스러운 사태가 터지니까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할 그런 국가가 별로 없어요. 일단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5G는 어쨌든 미래 기술이에요. 관련해서 뭐 기지국을 설치하든지 뭔가를 뭐 확장을 시키든지 뭐 기계에 5G를 넣든지 어떤 걸 하는 투자가 나와도 지금 당장의 코로나 상황을 해소돼야 되니까 생각보다 빠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5G주는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만큼 높았다가 실제로 가보니까 1분기도 안 좋아요. 2분기도 안 좋아요. 3분기도 바로 좋아지긴 힘들어요.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망감 계속 반영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보실 때 언제부터 조정을 받았냐면요. 2020년 9월부터 계속해서 우하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진 않았으니까 추가로 밀릴 수는 있는데 이게 반등을 한번 시도하면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3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는데 4분기부터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지금은 5G 관련주는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반등할 때 추가 매수도 한번 노려보시고요. 이게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안착이 돼야 돼요. 차트가 안착이 되려면 17,000원 이상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없이 보유 물량 보유하시고 관망하시다가 17,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때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22,000원까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5G는 버텨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높은 위치도 아니고 많이 빠졌고 4분기 정도에는 확실히 실적 개선 될 것 같다면 지금 저가 매수할 섹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 종목이야말로 정말 버텨서 승리를 해나가야 할 그런 섹터 중에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뭐 에이스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5G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지금 시장은 좀 견디셔서 극복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보유하시고요. 상승할 때 추매까지도 고려해보시고요. 목표가 22,000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빠르게 상담 드렸고요. 네,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실 분들은 화면 하단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772 문자로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또 전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중에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인 전략을 한번 정리해볼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신중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까 이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이제 모두에게 힘든 시장인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종목을 압축하고 내가 모멘텀 분석을 철저히 한 종목을 믿고 끌고 가셔야지 결국 플러스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봐요. 종목 많으신 분들 반드시 압축하시고 현금 비중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드릴 관심 종목,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도 좀 힘들었는데 그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신규로 만약에 접근하실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모멘텀이 좋은데 그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 상승하다가 시장 급락 때문에 오직 그 이유로 밀린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다가 시장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임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힘 발생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고 살짝 이제 올라가다가 시장 때문에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급락을 3일 동안 보였을 때 거래가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수급이 이탈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을 보이는 2만 2천 원대는 이전에 있었던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2만 원 초반대에서는 웬만해서는 지지하고 완만하게라도 반등해주는 모습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임상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사화가 많이 되면 단기간에 빠른 수급 유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제 매수가는 2만 2천 원 이하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2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전략 잘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략 시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압축, 현금 비중 유지 이게 이제 지금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종목이 너무 백화점이라서 압축할 수가 없다, 다 물렸다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압축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10종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중에 베스트 5종목을 뽑으세요. 나머지 5종목은 손절하시고 시장이 반등하는 타이밍에 그 5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손실을 줄여서 나오실 수 있어요. 10종목, 20종목, 30종목, 백화점이신 분들 지금 다 마이너스일 텐데 그게 다 플러스로 탈출한다?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종목을 빠르게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라도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많은 종목들을 어떤 종목을 쳐내고 어떤 종목을 살려서 추매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돼요. 한시라도 빠르게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에는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일단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급등한다 이러면은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환율 안정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유가가 최근에 흔들리는데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방으로 가면 이것도 시장에는 안 좋아요. 유가가 좀 반등을 해줘야지 약간 이제 시장도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이 급락을 초래한 게 IT 대형주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 주에 저가 매수 들어와서 들어올리면 생각보다 시장 반등 빠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IT 대형주의 흐름도 눈여겨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섹터로는 그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대적인 강세 보일 것 같아요. 뭐 유통주가 대표적이겠죠. 뭐 변이 코로나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를 또 주식시장은 미리 반영하니까 다시 한번 볼 수 있다고 봐요. 백화점의 그 보복 소비, 명품 쇼핑 아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베이 코리아, 스타벅스 많은 이슈를 안고 외형성장 기대감 뿜어내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유통주, 리오프닝,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섹터 내에서는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셔서 전략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뜰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중에 도움받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자 슈퍼개미로 거듭나시기를 저 오현진 팀장이 계속해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은 조금 쉬시면서 종목 압축에 대한 방안도 좀 연구하시는 알찬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성공 투자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마무리는 은별 씨께서 해주시겠죠. 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시장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많은 분들께서 힘든 장 힘내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세 분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이 당첨이 되셨고요.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종목 상담 119는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이 2시간이 보다 더 알차고 좀 희망찼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홍프로님이 종목 고민을 덜어드릴 예정이니까요. 10분만 쉬시고 잠시 후 7시부터 또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날게요. 여러분들 안녕!